며칠째 여권을 뜨겁게 달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저격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. 홍 시장이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차피 갈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또 당의 단합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. 네, 이 총선 참패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뭐 철부지 정치 초년생, 문재인 사냥개 등등에서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었죠. 지금은 글이 삭제된 상태지만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조국 혁신당이 공약을 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까지 언급을 해서 이 당 안팎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. 홍 시장은 그런데요, 어제도요, SNS를 통해서 이 싸움의 정석은 육참 골단으로 내 것을 내주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차피 가야 할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한다라고 적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이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이라는 이제 이 표현을 두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홍준표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저격을 계속 이어가니까 홍 시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홍 시장은 본인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맞는 말이라고 해도 계속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기 쉽다는 한 지지자의 우려에 대해서 지나고 보면 내 말이 다 맞을 것이다라며 나는 이미지 정치는 안 한다. 옳고 그름만 따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하지만 홍 시장의 이처럼 감정 섞인 저격에 대해서는요. 여당 안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홍 시장을 사실상 개 빗대어서 비판을 하니까 홍 시장도 김 전 의원을 개라고 폄하하면서 대받는 정말 보기에 민망한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. 네, 그렇다 보니까 홍 시장 발언을 향한 우려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. 오늘 한 라디오에서 나온 김용태 당선인은요.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상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한 전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. 어제 한 라디오에서 나온 이상민 의원 역시 이번의 경우 홍 시장이 지나쳤다라고 말을 했는데 각각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. 이번의 경우는 홍 시장님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셀카도 인기가 있으니까 셀카 인기 없으면 셀카 찍겠어요. 그건 오히려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거를 당이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?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비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. 이번에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특히 비대위원장 또 총괄선대위원장의 공간도 제한적이었고요. 그런 와중에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름대로 국민의 상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요.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.